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노트북 한 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노트북이냐면 에이수스에서 나온 780만원짜리 노트북인 ROG 마더십 GG700입니다. 일단 개봉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가 좀 많네요. 일단 이거는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헤드셋입니다. 켈베로스 그리고 가방을 동봉을 해줍니다. 근데 가방은 잠시만 치워두고. 이야! 와! 개무거! 일단 이게 노트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제 그러면 노트북을 한번 개봉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와 장난 아니다. 야 뭐야 이거? 요거를 요렇게 열 수가 있어요. 노트북을 뺄 수가 있어요. 이거 반대편도 이렇게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앞뒤로 이렇게 열 수 있고 중간에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일단 노트북은 마지막에 까는 걸로 하고 여기에는 그게 들어있겠죠? 어댑터. 일단 열면 웰컴 인사말 같은 거 적혀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품 설명이에요. 기술적인 설명입니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시 안에 내부 설명들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열 테스트, Thermal Performance Testing 테스트 같은 경우는 프라임 95 그리고 버마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네요. 온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클럭 같은 게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래프하고 이런 걸 첨부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클럭이 높게 유지되고 온도도 나쁘지 않네요. 시작부터 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무슨 테스트 통과했고 잘 만들었다, 3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댑터 여기에 들어있네요. 어댑터 하나 그리고 어댑터 하나 더. 아, 어댑터 정말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빼놓을게요. 이게 또 뭐가 들어있어요? Not for sale. 팔지 않는 제품. 오, 마우스 들어있어요. 스트릭스 임팩트가 들어있네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명서랑 그런 것들 딱히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아무튼 구성품은 이 정도 들어있고요. 네, 어댑터 같은 경우는 20V 14A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20V 14A 하면 어디서 많이 본 제품이죠.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에이수스 완본체 PC에 들어있던 그 어댑터랑 뭐다?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20V 14A짜리 어댑터가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20V 14A 하면 몇 와트죠? 280W입니다. 280W짜리 어댑터 두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는 560W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댑터만 봐도 대충 견적이 나오겠지만 그냥 노트북들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런 PC, 좀 하이엔드 PC 수준의 굉장히 스펙이 좋은 그런 제품들하고 비슷한 성능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분리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키보드예요. 근데 일단 키보드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뗄게요. 떼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완성된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존 노트북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노트북은 여기서 이렇게 펼치면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이 노트북은 여기서 이렇게 펼치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는 바닥에 박혀 있어요. 키보드를 분리를 시키면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스탠드가 달려 있고요. 스탠드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키보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를 떼서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접었을 때 이 돌아가는 이게 딱 고정이 안 되네요. 그거는 좀 아쉽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각도를 최대 127도까지 눕힐 수 있다고 하는데 평범하게는 한 이 정도만 눕혀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무선으로도 쓸 수가 있고 분리시킨 상태로 여기 보시면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에다가 아까 전에 동봉돼 있던 USB-C 타입 케이블 있잖아요. 이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유선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제품이고, 이제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9-9980HK가 탑재돼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용 게이밍 프로세서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스크톱에서 사용하는 9900K 그거 거의 비슷한 모바일용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 오버클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버클럭을 더 땡겨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CPU 말고 중요한 게 또 뭐 있죠? 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에는 엔비디아의 GeForce RTX 208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 좀 다운그레이드 돼서 들어가는 맥스 큐 버전이 있는데, 그 맥스 큐 버전이 아니라 그냥 2080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너프가 안 된 버전이죠. 심지어 거기서 오버클럭까지 더 땡겨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16GB 4개를 탑재를 해서 64기가에 2666MHz의 램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IPS 패널을 사용을 했고요. 4K 60Hz 모델, 그리고 FHD 144Hz 모델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 FHD 144Hz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3ms의 응답 속도를 만족을 하고요. 아마 G2G 기준이겠죠. 색역 같은 경우는 sRGB 기준 100%를 만족하고 G-Sync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4K 60Hz 모델 같은 경우는 어도비 RGB 기준 100%의 색역을 만족을 하고요. 그것도 G-Sync를 지원합니다. 저장장치는 M.2 NVMe 512GB SSD를 총 3개를 레이드 제로로 묶어서 용량은 1.5TB에다가 속도는 최고 8700MBps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트북인데 스피커가 엄청 빵빵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W짜리 스피커를 여기 전면 하단에 총 4개를 장착을 했고, 가성 7.1에다가 뭐 각종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봐야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쿨링 시스템도 좋아야겠죠. 지금 이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왜 이렇게 생겼냐면,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런 식으로 누워있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요 옆으로만 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돼 있으면 열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조금 자유자재로 설계를 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그 열이 키보드 쪽에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본체를 장착을 해서 쿨링을 상단에 2개, 좌상단, 우상단에 하나씩 방열판을 총 4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히트파이프를 8개를 탑재를 해서 뜨거운 바람은 당연히 위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전부가 탑재되어 있어서 열 배출도 좀 더 원활하고요. 제조사에서 설명하는 걸로는 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이런 방열판이나 안쪽 팬 부분에 먼지가 껴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방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쿨링 시스템에 방진 기능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먼지가 바깥쪽으로 계속 배출이 되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뭐 그거는 제가 이 제품을 한번 한 1-2년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장은 보여줄 수 없겠지만 달려있다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거겠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끈끈한 써멀 페이스트가 안 발려 있고요. 제가 뜯다 할 때마다 사용을 했던 이 써멀 그리즐리사의 금속 액체 써멀을 발라놨다고 해요. 이 금속 액체 써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써멀 페이스트보다 좋은 점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단점 같은 경우는 흘러내렸을 때 주변 부품에 쇼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이런 가림막 그런 거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흘러내리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제품 이제 켜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켤 때 칼 소리가 났어요. 뭐지, 간지용인가? 어? 윈도우 헬로우가 되는가 보네요, 얼굴인지. 이 윈도우 헬로우가 생각보다 정말 좋습니다. 이 컴퓨터 열 때 비번 굳이 입력 안 해도 컴퓨터에 그냥 딱 하자마자 띠릭 하고 바로 컴퓨터 켜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들리는 소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 소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조용한 데서는 조금 거슬릴 수 있겠네요. 뭐 카페 같은 데 사용한 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고. 그럼 일단 이제 시네벤치를 먼저 돌리면서 발열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돌리니까 올코 42배수로 작동을 합니다. 캐시 배수 같은 경우는 39배수로 작동을 하네요. 금방 90도 찍자마자 CPU 배수가 35배수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점수는 4095점이 나왔습니다. 뭐 9900K 오버클럭 한 것들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뭐 클럭 떨어진 거 수준 점수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시네벤치 돌리는 온도를 봤다시피 시네벤치 돌릴 때도 온도 스로틀링 때문에 지금 클럭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링스 돌리는 거는 기본 세팅에서 말도 안 될 것 같고 팬 속도를 최고로 높이면 가능하진 않을까 싶지만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링스 테스트는 못 할 것 같고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게임 옵션 같은 경우에는 FHD의 울트라 옵션에 모션 블러 켜고 선명함 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사운드가 굉장히 좋네요. 뭐 스피커 딱히 안 달아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처음 태어나서 있는 이쪽 부분에서는 150, 140, 160 뭐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게임 켜니까 팬이 굉장히 빠르게 도네요.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거의 뭐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네요. 일단 여기 바위 위에서 지금 프레임 봤을 때는 뭐 밑에서 나왔던 거랑 크기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여전히 플러드로 돌고 있고요. 프레임은 130 후반 정도, 130 중반 초반, 뭐 120대까지도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지금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프레임이 나오죠. 지금 FHD 프로이기 때문에 옵션을 낮추면 프레임이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 지금 글카가 거의 100% 가까이 사용된 거기 때문에 글카 병목 때문에 프레임이 더 안 나오는 겁니다. CPU 같은 경우는 올코 4.2GHz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글카 쿨러 같은 경우는 1700대 정도 나오네요. 글카 온도랑 CPU 온도 보시면 노트북인 것 치고는 상당히 온도가 괜찮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을 하면 CPU 온도 80도 넘는 거는 거의 예사거든요. 근데 4.2GHz의 클럭을 유지하면서 CPU 온도가 80도 찍는 건 전혀 안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글카 온도 같은 경우도 70도 중반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 보면 굉장히 온도 유지는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팬 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이때까지 메인 게이밍 노트북으로 썼던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봅시다. Used to be the one I talk to when I'm sad. Can't you see that tainted love is all we have. 좋아요. 진짜 많이 좋아요. 제가 노트북에서 들어봤던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중가 정도 되는 한 사운드바 정도 퀄리티는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품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잠시 써보면서 느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서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5kg 이내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노트북같이 굉장히 이렇게 일자로 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냥 휴대용 게이밍 셋업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게이밍 말고 그냥 영화 같은 거 즐길 때도 이 PC 하나만으로 태블릿과 PC, 그러니까 약간 2인원 PC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계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좀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보통 노트북들은 진짜 약간 한 이 정도 끼워져 있고 이 위부터 바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아래로 안 봐도 돼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한 이 정도 숙이는 걸로 충분히 볼 수 있어가지고 목 건강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없다는 건데 윈도우 헬로 지원되는 웹캠이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지문인식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 키보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2.4GHz 대역폭으로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정말 좋은 장점이 맞아요. 키보드 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딱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도 우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뭐 이렇게 멀리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높낮이 조절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거 붙여서 썼을 때 이게 생각보다 덜렁덜렁거리네요. 키보드 사용했을 때도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제품 가격을 말씀을 안 해드렸네요.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모델이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K 60Hz 디스플레이 들어간 모델이 780만원이에요. 잘 만든 제품 맞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일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오면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